근데 다른 분도 아니고 그게 뭔가 연기파 배우 아래 이제 우리가 이제 들은 얘기가 무슨 김수현 선생님 이런 분들은 토시나 틀리면 막 화낸다고 네. 그러고 막 이러니까 근데 그런 얘기를 전했잖아요. 조재현 씨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아, 그러셨어요? 네, 조재현 씨도 이제 대본 리딩에 대한 공포증이 있어서 아, 왜, 왜요? 모르겠어요. 일단 대본 리딩하러 간다고 그러면 한 며칠 전부터 일단 알아요? 긴장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가는 날은 매니저한테 어떡하니 계속 아니, 제가 대본 리딩 같은 거 싫으면 예능을 해요. 예능은 대본 리딩 없어. 그리고 야, 이렇게 쓱쓱해서 이렇게 하자. 예능 괜찮아요. 아니. 네. 제가 해품달에서 고문 씬도 너무 인상 깊게 봤고요. 네. 심지어 국제영화제에서 상도 많이 받으셨어요. 그럼요. 아,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제 매무새도 제대로 못 갖추고 감히 네 옷을 만들어! 내 이름! 이렇게 연기파라고 소문이 나신 분은 기대하잖아. 기대가 기대치가 있구나. 그럼요. 장영남이 얼마나 잘하는지 보자고. 오열 아. 진짜 오열 하신다고. 네, 일단 리딩을 하면 잘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 사람들이 이렇게다가 리딩하러 가서 뭐 어떤 식으로 사실은 결혼의 여신 같은 경우는 처음 딱 대사 시작할 때. 야이 나쁜 자식아 뭐 이게 제 1부에서 제가 첫 대사 시작인데 이제 그때 되면은 이제 막 손이 이제 제거 넘어오면 막 손이 떨리기 시작하고 그래요? 이렇게 계속 막 이렇게 혼자 이거 해요. 소리치는 씬 할 때가 제일 난감하잖아요. 네. 카메라가 없을 때 더 네. 떨리시는 네. 그러다가 거예요. 이제 앞에 대사를 누가 읽어줬는데 템포를 놓친 거죠. 네. 그래서 작가 선생님이 왜 안 읽으세요? 한번 그랬던 것 같아요. 첫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덜컥덜컥하는 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첫 번째 리딩을 네. 못하면요. 네. 그 후에 이제 저기 프랭크인 할 때 리딩을 너무 못해가지고 캐스팅이 바뀌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을까 봐 안 간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제가. 사실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있어요. 바꿔. 네, 이게 안 되겠네 이러면서 바꿔요? 네,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네, 심하면. 사실 결혼의 여신도 이제 타이틀 룰이 여자 4명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걱정됐어요. 리딩하고 나 잘리면 어떡하지? 이런 에이. 걱정이 들어가지고. 이상한 트라우마가 아니, 있구나. 네. 좀 그런가 봐요. 그래서 아니 아 계약을 하고 들어가는 건데? 아니 계약하기 전이죠. 그래갖고 이제 배우들끼리 아, 그래? 모였을 때 작가님한테 그런 얘기 아니. 했었어. 저 리딩을 잘 못하는데 혹시 리딩이 불편하시더라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첫 마디가 제가 그거였어. 식사 자리에 가서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니까 마음이 좀 편안한 거예요. 아, 그래서 그나마 결혼의 여신 대본 리딩은 그나마 좀 낫었어요. 그나마 좀 편안했어요. 그럼 그 해품달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해품달은 리딩을 안 갔어요. 리딩을 안 갔어요. 아, 리딩을 안 갔어요? 네네. 일부러? 안 가, 일부러는 아니었는데 그때 제가 스케줄이 아마 안 맞기도 했고 사실은 스케줄이 겹칠 때 제일 기쁘죠. 와! 리딩을 안 간다! 네, 다행이다. 막. 저는 방법이 좀 모자를 쓰고 가요. 아. 그럼 좀 나? 근데. 아니, 왜냐하면 대본을 읽을 때 다 나만 쳐다보는 것 같고 막 이래서 좀 모자를 좀 쓰고 가면 그래도 내가 좀 집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제가 모자 쓰고 간 적 있거든요. 근데 리딩도 못하는 게 버릇도 없다고 거짓 말했어요. 모자 벗으라고. 와, 근데 이거는 이게 사실 연예인 풍문인데 이거는 진짜 약간 좀 속된 말로 얘기하면 없어 보이는 그런 부분인데 관심 받고 싶어서 인기 있는 여자 연예인만 보면은 사진 찍자고 그렇게 애원을 한다. 와. 아유, 아유 누구지 그냥 들어. 이거 다 아는 것 같은데요. 거의 뭐. 이거 정말 사실입니까? 아니 어쩌고 이렇게 문구를 불쌍하게 적어놓을 수가 있어요. 아니 근데 이게 진짜 그래요. 그 예.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냥 약간 이제 좀 나 스스로 할 수 없는 거는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자 이런 네. 주인 거죠. 그래서 아 이참에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공지 한 가지만 해도 될까요? 네, 제가 SNS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팔로워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네,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은 제 이름 검색하면 바로 나오거든요. 팔로우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근데 내가 진짜 이런 질문 하긴 뭐한데 근데 정말로 팬이 얼마나 없어서 그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SNS 같은 거 하면 예를 들어 어디 뭐 맛있는 걸 먹는다 내지는 내가 요리를 했다 그러면 대부분이 그 요리를 찍거나 혹은 뭐 어떤 자연 어디를 놀러 갔다면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김지우 씨는 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요리가 있잖아요. 네. 무조건
자기가 만든 요리가 있으면 자기를 걸고 그 요리를 찍고 자연 풍경이 있으면 자기 무슨 심지어는 지인분이 무슨 가게를 차렸어요. 그 가게를 홍보한다고 SNS 올렸는데 그 가게마저도 자기를 걸고 사진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